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이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늦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아기 사슴이 만났어요. 나무꾼님, 저좀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불쌍한 아기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아기 사슴은 나무꾼이 무척 고마웠어요. 나무꾼님, 이 아래 골짜기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선녀들의 날개 옷을 하나 감추고 아내로 맞이하세요. 그런데 아이를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 말대로 연못에 찾아가서 정말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손녀들을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날개 옷을 하나 감추었어요. 뭔가 되게 남자같이 생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잊어버린 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나무꾼은 울고 있는 선녀를 달래서 데려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무꾼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두 아내와 두 아이고 그리고 건강한 어머님 계셨기 때문이죠. 어느 나무꾼은 아내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아이를 둘러 안는데 하늘로 올라가진 않겠지? 그러나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순식간에 한 팔을 한 아이씩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다른 사슴을 후회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전에 그 사슴이 나타났어요.
왜 제말 듣지 않고 날개옷을 보여주셨어요? 내일 밤은 다시 그 영물을 가보세요. 하늘에서 모두 듣기 위해 두루마기 내려올 테니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남극 사했음 말대로 두루마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나무꾼은 땅에 흘러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내는요. 용만 팔을 한 피를 구해왔어요. 이 용만이 타고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그런데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말에서 떨어지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수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리운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였어요. 나무꾼은 팥죽을 먹다가 실수로 뜨거운 팥죽을 마이 등에 떨어뜨리자 놀란 말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하늘나라를 올라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나무꾼은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며 울다가 죽어서 닭이 되었답니다. 엄청 슬픈 이야기네요. 마지막에 좋게 끝난 이야기도 있지만 마지막에 슬프게 끝난 이야기도 많죠. 네, 이건 좀 슬프게 끝났네요. 네, 오늘 제가 천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